오늘은 그 비올라 세븐, 지금 앞에 보이시죠? 아큐톤으로 되어 있는 북쉘프 스타일의 스피커 지금 이제 들려드릴 건데, 제가 스피커를 세팅해 드릴 때 요렇게 해 드립니다. 아뭐 공간이 그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심포니 4 있으시죠? 앞에 북셀프 하나 있으시죠? 아큐톤. 이게 왜냐면 음색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스피커는 한조 가지고 만족이 좀잘안될수 있어요. 물론 나는 이 스피커만 가지고 음악을 듣는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주로 한 가지 음색에 귀가 익숙해져 보면 다른 소리가 좀 듣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메인 레퍼런스는 저렇게 심포니 4, 그러니까 우퍼 구경도 크고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질감도 아주 좋은, 아주 진하고 이런 음색의 레퍼런스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가 있고, 지금 이 앞에 비올라 세븐과 같은 조금 다른 음색을 내주는 북쉘프 스타일 스피커가 한조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음악에 따라서 좀 번갈아 들으실 수 있죠. 물론 앰프가 여러 조 있어서 매칭을 해서 들으셔도 좋지만, 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진공관도 있고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좋기 하겠죠. 그런데 보통의 대개의 경우는 앰프는 한 조, 한 대.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다 인티원이죠. 인티원에 지금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가 있으면 굉장히 음악이 재밌어지죠. 비올라 세븐은 보시다시피 6.5인치의 아큐톤 우퍼와 지금 아큐톤 셀 트위터의 조합입니다. 사운드 포럼에 워낙 유명한 모델이에요. 나가기 판매되기도 워낙 많이 판매됐고, 판매된 거에 비하면은 중고 제품이 그닥 나오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비올라 1, 2, 3, 4, 5, 6, 7까지. 아주 롱런한 모델입니다. 아큐톤 유닛을 채용한 스피커에 어떻게 보면 아주 레퍼런스한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을 확 살린 그런 스피커예요. 자, 비올라 세븐 오랜만에 제가 이쪽 일산으로 이전에 와서는 비올라 세븐 처음 동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비올라 세븐은 이런 음악이 잘 어울려요. 이런 음악. 지금부터 제가 플레이 시켜드릴게요. 이 음악을 재생하는 데는 다른 스피커보다 월등합니다. 바로크 음악들. 보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sun comes up. The sun comes up and you're alone. Your sense of purpose come undone. The traffic tails back to the maze on 101. And the news from the sky is looking better for today. In every single way.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아주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아, 조금 제가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집에서 듣는 It's not safe. All the yellow birds are sleeping, 'cause the air's not fit for breathing. It's not safe. Why can't we be without beginning? 노이즈 꼴리는 소리처럼 찍찍찍찍대는 소리를 음원이 원래 그래요. 음악이 원래 담아낸 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World citizen. And if I stop and talk with you a while, I'm overwhelmed by the scale of everything you feel. The lonely inner state, emergency. 자, 비올라 세븐가 세븐은 식스에 비해서 조금 음색이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음색이 좀 더 화려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조금 담백하다 그러면 식스가 세븐은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좀 샬랄라한 맛도 있고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우퍼가 신형 우퍼가 들어갔죠. 그 식스보다 세븐이 좀 더 비싸죠. 096이 들어갔죠. 유닛 모델이. 아무튼 비올라 시리즈는 뭐 아주 그 매니아틱한 데가 있어요. 소리 성향이. 그래서 초보들 중에서 오디오 초보들 중에서 음악을 뭐 전공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실황음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오디오 매니아들 바로 진가를 알 수 있는 스피커고요. 아주 초보자들 그러니까 입문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꿍국짝짝 좀 시원하게 좀 막 팡팡 내려주고 좀 감흥도 있고 이런 사운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는 비올라 6가 아무리 유닛이 뽀얗고 이뻐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건 단계를 좀 밟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올라 7은 좀 그런 맛의 아주 장점이니까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이상 비올라 7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